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이유 몇 가지를 계속 봤죠.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이유 몇 가지를 계속 보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소제목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에 믿어야 한다를 봤고요. 두 번째 소제목은 하나님은 우리 모든 영의 아버지이기에 믿어야 한다를 봤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 믿어야 한다. 예. 이 교제를, 하나님과의 교제의 문이 열려야 되는데, 교회를 다니면서도 아직 이 참된 교제를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사실은 이제 그 교제의 장으로 우리를 초대하려고 했는데, 성령께서 들어오신 건데, 성령을 예수님으로 둔갑을 시키는 이 땅에 많은 교회가 참 문제가 많죠. 자, 네 번째. 자. 그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첫 번째 단추를 뭘 깨죠? 성령과의 단추를 깨는 거예요. 자, 네 번째. 전에 지은 죄로부터 해방되고 전에 지은 죄들을 씻김 받기에 믿어야 합니다. 자, 다섯 번째. 현재의 죄로부터 해방되기 위해 믿어야 한다. 예. 사람들이 지금 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설교하는 걸 보면은 미쳤다고 그럴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특히 이제 안 믿는 사람들은요. 참 미친 것들이 주일날 TV나 보고 잠이나 자지. 무슨 현재 죄가 있고, 원죄가 있고. 자, 여섯 번째 소제목입니다. 죄악된 우리를 위해 목숨을 주셨기에 믿어야 한다. 이 참, 이게 우리가, 이게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게 참 중요한 건데, 그쵸? 이 땅에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참 중요한 건데, 이걸 모르고, 아인슈타인을 비롯해가지고, 내노라하는 그이 머리가 뛰어난 사람들이 있잖아요. 머리가 좋을수록 안 믿어. 머리가 좋을수록. 세상에서 출세할수록 돈을 안 벌고, 예수를 안 믿고, 돈을 벌면 벌수록 예수를 믿을, 전혀 안 믿는 게 아니라, 돈을 벌면 벌수록, 배우면 배울수록 사람들은요, 확률적으로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오히려 있잖아요, 확률적으로 거지들이 예수를 더 많이 믿어요. 자, 확률을 말하는 거예요, 확률이요. 못 배운 사람이 예수를 더잘 믿고요. 출세를 못한 사람들이 예수를 잘 믿어. 거꾸로 출세를 잘하고 많이 배울수록 확률적으로요,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자. 여섯 번째, 목숨을 주셨기에 믿어야 한다. 자, 일곱 번째, 성경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었기에 믿어야 한다. 여덟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이시기에 믿어야 한다. 우리 생명의 근본이라는 얘기죠. 아홉 번째, 세상엔 소망이 없기에 믿어야 한다. 그런 것 같아요. 세상에 소망이 없어. 근데 있잖아요. 세상에 소망을 두는 사람들은 믿노라 해도 목소리가 커요. 세상에 소망을 두는 사람들은요. 예수를 믿노라 해도 목소리가 크다니까. 교회 안에 있잖아요. 교회 안에 그더 높은 직분을 받으려는 사람들은요. 목소리가 커. 내가 그 자리를 앉아야 되기 때문에 자기를 내세우기 시작하거든요. 목소리가 커요, 목소리가. 그리고 험한 말이 나오고, 야, 너, 놈, 나옵니다. 세상에 소망을 두는 사람들이 말이 거칠어진다. 근데요, 세상에 소망이 없음을 아는 사람들은 말을 함부로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나라를 가야 되기 때문에 혀를 있잖아요. 혀를 금하지 않는 사람 치고 그 나라 가는 사람을 그 나라 그 가고자 열심히 내는 사람 저는 본 적이 없어요. 혀를 금해야 돼. 혀를 조심해야 돼. 그래서 지금 있잖아요. 방언하는 사람 있잖아요. 저는 우리나라에 있잖아요. 진짜 어떤 교회가 방언 통역을 했는데 A 자매도 똑같은 예를 들어 있잖아요. 누가 방언을 했어요. 누가 방언했 저는 시험을 했으면 좋겠어요. 누가 방언하는데 전혀 남의 소리가 안 들리고 이 방언하는 사람 소리만 들리게 방을 100개를 만드는 거예요. 100개의 방을 만든 다음에 통변하는 교회가 있다면은 10명이 할수 있든 20명이 할수 있든 있잖아요.
전국의 교회 가운데 통변하는 사람들 다 모아놓고요. 방음이 되는 방을 100개를 만든다. 100개 방이나 받은 다음에 지금 방언하는 사람 소리만 듣게 해서 통역을 시켜보라 이거예요. 다 들릴 거예요. 그 이 땅의 교회가 여러분들 왜 그런 검증을 안 해요? 세상은 있잖아요. 세상은 한 사람을 장관으로 세우면서 검증을 하는데 이 땅에 있잖아요. 방언하는 거에 대해서 왜 검증을 안 해? 검증을 해야지. 우리 교회에 통변자가 있다면 검증을 하겠어요. 두 명이 있다. 방음이 되는 방에 두 사람을 가져놓고 방언하는 사람 소리만 들기 위해서 검증을 하는 거지. 틀려요. 둘 다 틀려요. 계속 틀려. 그걸 뭘로 증거할 거예요? 뭘로 증언할 거냐고? 뭘 증명할 거예요? 뭘로? 어? 그 방언이 뭐, 진짜라고 어떻게 증명할 수 있냐고요? 한 교회도 없어요. 한 교회도. 통변을, 우리 교회는 통변을 똑같이 하면, 그러면 방언이 되는 방에 다 갖다 놓고요. 똑같이 한번 해보라고요. 한 교회도 없기 때문에 그런 증명을 안 하는 거예요. 증명을. 그러면서 뭘 방언을 해요. 우리 기독교는요, 우리 기독교는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어요. 확실한 증거를요. 뭐라 그래요? 확증하여. 너희 믿음을 확증하여.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하는 방언을 증거를 내놓으라. 증거를요. 어? 확실한 증거를 내놓으라 이거예요. 아, 증명을 할 수 있어야지. 증명하는 게 하나도 없는데 그걸 왜 하고 있냐고. 이 방언하는 교회들도요, 세상에 소망이 있는 거야. 하나님보다 하나님 위에 제가 앉았거든. 여러분들 하나님 위에 앉은 건 뭐예요? 세상에 소망이 있는 거지 뭐. 자기가 왕인데 뭐. 여러분들 세상에 소망이 없어요. 소망. 저는 세상에 소망이 없다고 봅니다. 소망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들 소망 갖고 있습니까? 다 버리세요. 소망이 없어요. 소망. 소제목 열 번째입니다. 하나님만이 평안을 줄 수 있기에 믿어야 한다. 11번째요. 하나님은 절대자에게 믿어야 한다. 절대자. 절대자는 누구로부터 태어나지도 않아요. 그렇죠? 누구의 도움이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만희 교주, 장길자, 몰몬교를 창시한 아담 스미스 다 가짜야. 왜요? 그들은 어머니 아버지가 있었거든요. 다 셀박은 거짓말이야. 문선명, 통일교. 여호와 칭, 뭐 온갖 이단이 있잖아. JMS 다 셀박한 거짓말이지. 아이고 겁이 없어. 얼마나 뜨거운 물에 타려고. 하나님을 절대자에게 믿어야 한다. 어미도 없고 아비도 없어요. 어미도 없고 아비도 없다. 소제목 12번째. 세상엔 하나님의 사랑보다 더 귀한 것이 없기에 믿어야 한다를 봤죠. 우리 지난 시간까지. 오늘은 13번째입니다. 13번째. 사람의 마음을 창조했다라고 선포한 유일한 신이기에 믿어야 한다. 사람의 마음을 창조했다라고 선포한 유일한 신이기에 믿어야 한다. 우리 시편 33편 우리 13절입니다. 우리 저 하루경님.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감찰하사 모든 인생을 보시며 곧 그 하신 곳에서 세상의 모든 금리를 파감하시도다. 주는 일반의 마음을 지으시며 주의 모든 행사를 감찰하시는 자입니다. 네, 구약 824페이지 전후입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감찰하사 모든 인생을 보시며. 네, 우리 배우가 열심히 일하는, 막 땀 흘려 일하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다 보세요. 다 보세요. 우리 강렬이가 오늘 전체를 타고 오면서 오늘 예배를, 야 오늘 예배 잘 드려야지, 그런 마음을 다 보세요. 근데 여러분들 가운데 아 또 그냥 오늘 예배 드려야 돼, 에이 점심은 맛있으니까 가야지, 그런 여러분들 마음을 다 보세요. 곧 그 거하신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을 하감하시도다. 이 하감하다는 그 윗사람이 높은 곳에서 아래를 내려보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존귀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마디로 내려보시는 거죠. 이 땅을 내려보시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은 일반의 마음을 지으시며 저희 모든 행사를 감찰하시는 도다. 감찰하시는 자로다. 우리의 마음을 지으셨대요. 우리의 마음을. 여러분들 똑똑같아요. 지금까지 있잖아요. 수천 년 동안 이 땅에 나온 출판물 가운데 사람의 마음을 내가 지었다라고 기록한 저자가 없어요. 하나님 외에는. 하나님 외에는 없어요. 어? 누가 반기를 한번 들어보지 그래요? 누가 한번 반기를 들어보지 그래요? 자, 우리 전도서 우리 3장 11절 보겠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 보겠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 구약 948페이지 전입니다. 948페이지 전입니다. 우리 호영이 호영이 전도서 3장 11절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시종을 사람으로 청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네, 구약 948페이지 전입니다. 948페이지 전입니다. 948페이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그렇죠? 우리나라에는 사계절을 지었죠. 그래서 이 땅에 사계절이 있으려면요, 지구의 축이 23.5도가 딱 꺾인 게 신의 한 수야. 또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대.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창조하시는 데 있잖아요. 어떻게 창조하셨냐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그러니까 우리 마음의 DNA는요, 우리 마음이 갖고 있는 원래의 성질은요, 영혼을 사모한 그 DNA를 갖고 있어요. 영혼을 사모해요. 영혼을 사모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기질을 원했거든. 하나님의 형상을 원했거든요. 어떤 거예요? 영혼이 영혼. 하나님도 영원한 데 있잖아요. 우리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그것을 넣어놓으셨어요. 참 신비로워요.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시종을 처음과 끝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그래서 누구도 하나님의 역사를 다 알 수가 없어요. 자, 우리에게 마음을 창조하셨는데 그 마음이 영혼을 사모한다. 영혼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거꾸로 말하면요, 영원하신 하나님을 사먹도록 했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근데 뭐가 변질시켰죠? 사단이 선악과를 먹게 함으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식어버리게 한 거예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식어버리게 한 거예요. 자, 우리 계속 보겠습니다. 잠언 24장 11절입니다. 잠언 24장 11절입니다. 네, 우리 잠언 24장 11절 우리 환희요. 환희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치 말라.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구해주래요. 이 땅을 살다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냥 위험에 처한 사람들이 있어.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치 말라. 구원하라는 거예요. 사람이 위험에 빠질 때 건져라 이거예요. 응? 건져라. 그 아까도 우리 재홍 씨가 앞으로 계속 묻지마 살인이 늘어날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묻지마 살인 또는 폭행 그런 것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있잖아요. 엄청난 사람들이 지금 구속이 되고 있고 지금 재판 중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시끄러운 와중에
계속해서 있잖아요. 내가 뭐 누구를 죽일 거다, 누구를 뭐 어떻게 할 거다, 뭐 폭발을 시킬 거다. 그래서 지금 건거자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직장인 가운데도, 그쵸? 학생 가운데도. 고등학생도 있어, 그냥. 어? 이 겁이 없어요. 여러분, 왜 겁이 없어요? 여러분, 왜 겁이 없어? 자신들이 하는 게 아니거든. 자신들의 의지도 필요하지만, 사단이요, 악한 영들을 통해서 지금 작업을 시작했거든. 작업에 들어갔어요, 지금. 작업에. 왜 그래요, 여러분들?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 이 땅에 지금 수장이 누구예요? 윤 대통령님이죠? 그분이 지금 누구랑 친해요? 도를 닦는 사람이 친하거든. 도요, 도.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현 정부가, 여러분들 일반 욕할 거 없어요, 여러분들. 현 정부가 도를 있잖아요. 귀신을 섬기는 자랑 친하다고요. 그에게 자문을 구하고. 그러니까 나라 꼴이 잘 되고 어때요? 못 되지. 그러니까 지금 이 땅의 정부가 지금 정신을 차려 못 차려. 정신을 못 차리고 있잖아요. 정신을. 중심을 못 잡아요. 중심. 왜요? 귀신이랑 하나가 됐거든. 여러분, 이 땅의 대통령이 귀신하고 친해. 그럼 어떻게 돼요? 귀신 춤판이 벌어지는 거죠. 이번에 여러분들, 어디, 미국이 어디죠, 여러분들? 산불 난대요. 하와이. 산불 날 줄 알았나? 근데요, 사진 하나를 보니까 엄청난 집이 탔는데, 사진을 보니까 빨간 집 하나가 안 탔어. 원인을 조사하다 보니까 그 집을 지은 할아버지가 시멘트로 집을 지은 거예요. 거의 대부분 다 나무로 지었는데 성견 지명이 있는 거지. 시멘트로 집을 지은 거예요. 아유, 지혜로우시네, 그냥. 아무쪼록 있잖아요. 우리 재용 씨가 얘기한 것처럼 앞으로 심각해집니다. 심각해져. 자, 24장 우리 11절. 자,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치 말라. 내가 말하기를, 그러니까 11절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나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가 있는지 몰랐고 살육을 당하게 된 자가 있는지 나는 몰랐다.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겠으며, 네 마음을 알, 네가 거짓말하고 있는 걸 왜 알지 못하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있잖아요. 우리 안에 마음을 지으시는데, 우리 마음을 가지고요. 마음을 이렇게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통해서 우리의 사정을요, 우리가 선을 향하는지 악을 향하는지 다 보고 계세요. 다 보고 계세요. 우리가 거짓말해도 소용이 없어요. 다 아셔, 다. 요한복음 2장 25절입니다. 요한복음 2장 25절입니다. 요한복음 2장 25절입니다. 자, 어찌됐든 간에 지금 정부를 편을 들거나 그러는, 우리가 기도는 해야 되지만 노골적으로 지금 정부를 편드는 자들은 영적으로 병든 자들이에요. 하나님은요, 예리한 눈을 주세요. 귀신과 연합됐다는 걸 알게 하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속여도 저 같은 목회자들은 못 속여요. 국가가 계속 어지러울 겁니다. 혼란스럽고. 일단 경제가 무너지지 않길 바래요, 저는. 그래서 우리 믿음 생활이 힘들어지지 않길 바래요. 왜냐하면 물질이 힘들어지면 우리 믿음 생활도 힘들어져. 자, 또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심으로 사람에 대하여 아무의 증거도 받으실 필요가 없음이니라. 우리 예수님 얘기죠. 예수님께서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신대요. 한마디로 우리 마음의 형태를 다 아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향방을 아시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지 악을 행하는지, 도를 추구하는 자, 귀신, 귀신과 버텨는 자와 함께하는지 다 아시는 거예요. 다 아셔, 다 아셔. 그래서 우리 마음을 지으셨나 봐요. 우리 마음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다 보시려고. 자, 우리 시편 51편 우리 10절 볼까요? 시편 51편
우리 10절입니다. 우리 10절, 10절, 우리 재홍 씨요, 재홍 씨. 하나님이요, 예수를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것을. 하나님이요, 내 속에 정한 마음, 깨끗한 마음을 창조해 달래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깨끗하려면 하나님께 의지해야 돼요. 깨끗한 마음을 창조해 달래요. 한마디로 깨끗함을 허락해 달라는 거예요. 허락해 주소서. 내 마음이 깨끗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얘기예요.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왜냐면요, 마음이 깨끗해야 영이 깨끗하거든요. 영이 맑아지거든. 영이 새롭게 되거든. 고로 있잖아요. 우리 마음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 마음이. 자, 우리 계속 보겠습니다. 시편 62편 8절입니다. 시편 62편 8절입니다. 자, 우리의 마음의 정결함도 하나님께 달려 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다시 말해서 삶 가운데 기도하는 사람, 삶 가운데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께 자꾸 나아가는 사람, 하나님께 자꾸 마음을 던지는 사람들이 깨끗해. 자, 62편 8절입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항상 저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마음을 열라이고, 한마디 기도하라, 기도해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마음을 주신 이유가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기 위해서, 한마디로 우리의 중심을 열기 위해서 마음을 주신 거예요. 마음을 허락하신 이가 당신과 우리가 교제하기 위해서 마음을 주셨다고 봅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라 이거예요. 우리의 속을 다 듣기 원하는 거예요. 우리의 속을. 자, 계속 보겠습니다. 로마서 우리 9장 1절입니다. 로마서 우리 9장 1절입니다. 로마서 우리 9장 1절입니다. 로마서 우리 9장 1절입니다. 1절. 네, 신약 250페이지 전후입니다. 250페이지 전후.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네, 바울의 고백이죠. 내게, 바울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은 고통이 있는 것을 사도 바울이요, 내 안에 큰 근심이 있고 그치지 않은, 멈추지 않은 고통이 있대요. 주님의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얼마나 많은 근심이 왔을 것이고 고통이 따랐겠어요.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핍박합니까? 자, 내 양심이, 그러한 것들을 내 양심이, 다시 말해 내 마음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지금 있잖아요, 우리의 마음과 성령의 관계가 이게 밀접하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성령과 굉장히 이게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란 것은 성령과의 연합으로 한마디로 증거한다 이거예요. 우리 마음은요, 성령과 하나 될 때 옳은 얘기를 해요. 옳은 얘기를, 바른 얘기를 해요. 바른. 해야 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해야 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은요, 성령과 연합할수록 바른 얘기를 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성령과 연합이 진짜 중요하다. 진짜. 우리 갈라디아서 우리 5장 16절입니다. 갈라디아서 우리 5장 16절입니다. 자, 우리 16절이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여러분들, 우리가 성령과 연합할 때
우리의 마음이요. 우리의 마음이 결단을 해요. 결단을요. 해야 될 말을 하게 돼 있고,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우리 마음이 결단을 하게 돼요. 결단을. 왜냐면요. 성령과 연합할 때 우리의 마음은 청결해져요. 신약교회에 들어와서 이 땅의 교회를 주도적으로 이끄는 분이 당연히 예수님이죠.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 땅의 교회의 키를 잡고 있는 분이 성령이시기 때문에 성령과 연합하면 연합할수록 당연히 뭐 예수님과 연합하죠. 성령과 연합할수록 우리의 있잖아요. 마음이 청결해져서 우리가 육체의 욕심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결단하게 돼요. 그래서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않는 거예요. 바로 로마서 9장 1절의 근거에서 성령과 우리 마음이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 잠언 19장 우리 21절 다시 한번 가볼까요? 잠언 19장 21절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분이 섬겨주셔가지고 생오리 로스구이로 여러분들을 섬기겠습니다. 네, 냉동도 아니고 훈제도 아니고 생오리구이로 맛이 있을지 모르겠네요. 맛있겠지. 한 번도 생오리 로스구이는 안 해봤는데. 자, 우리 잠언 19장 21절입니다. 21절. 자, 우리 라이. 사람의 마음에는 자, 라이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이 완전히 서리라. 그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많은 계획을 세워도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우리가 많은 계획을 세울지라도 하나님의 뜻과 상관있는 계획만이 선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죠? 하나님의 뜻과 상관있는 계획만이 열매가 있을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그런 결론이에요. 이해됐죠? 하나님의 뜻과 상관있는 기도 제목. 하나님의 뜻과 상관있는 교회 이전, 하나님의 뜻과 상관있는 목회 세습.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목회 세습이네. 하나님의 뜻과 상관있는 뭐 목회자 청빙. 그거 말이 되겠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목회 세습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구약에는 있잖아요. 구약에는 왕도 세습이 되잖아요. 왕도. 다윗 땅에 솔로몬을 세우잖아요. 그죠? 세습이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 뜻인데, 이게 신약교회 와서는, 아니, 더러는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들, 더러는. 진짜 있잖아요. 어떤 목회자, 자녀가, 아들이, 진짜 겸비되어 있어요. 진짜 겸손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뜻이 그 아들에게 있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뜻이 그 아들에게 있느냐. 저는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엄청나게 큰 교회인데 그 목사님의 큰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넘기도록 마음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아주 드물어요. 진짜 겸비되고 작은 자.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도 아까운 아들일 경우 그 교회에 후임 목사로 세울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경우는 드물다. 드물다. 그런데 이제 막 이곳저곳에서 감행을 하죠. 세습을 시키려고. 네, 내놓으라는 자들도. 자, 아무튼. 자, 우리가 많은 계획을 세워도 하나님의 뜻과 상관있는 계획만이 열매가 있을 거란 얘기예요. 열매가 있을 거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품고 사는 자만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대로 많은 열매를 맺겠죠. 자, 요한일서 우리 2장 17절 볼까요? 요한일서. 네. 우리가 많은 계획을 세우는 것도 우리 마음이 세우는 건데 계속해서 우리 마음과 상관있는 걸 좀 보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우리 2장 17절이요. 2장 17절. 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창조했다는 그런 구절을 시작해서 우리의 마음이 청결해지는 방법, 또 우리의 마음이 기도하는 문제, 그리고 우리가 죄와 싸울 수 있는 근거, 성령과 연합이서 우리 마음이 성령과 하나 되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많은 계획을 세울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많은 것들을 세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우리 마음의 계획만이 열매가 있을 것이다. 자, 우리 2장 17절이요. 네, 우리 현역은님이요. 이 세상도 그 정력도 지나가도 오직 하나님 뜻을 자, 이 세상도 정육도 다 지나가는데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자.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뜻만을 계획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만이 하나님과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 섰는 때부터 성경 말씀을 찾을 때 하나님의 뜻을 찾아봤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거룩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거룩이에요. 또 한 가지 뭐냐면요. 범사에 감사하래요.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래요. 항상 기뻐하래요. 뭐라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뜻이 뭐예요? 소원이에요. 소원. 하나님의 소원이 뭐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항상 기뻐하고 항상 기도하고 모든 일 가운데 슬퍼도 괴로워도 감사안 그러면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근심하는 사이에 악령이 들어와가지고 우리를 흔들거든요. 결국 있잖아요.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주신 거예요. 자, 그러니까 있잖아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제가 그랬죠? 맥을 잡아야 된다. 맥이요. 성경의 맥을 잡을 때 한 가지가 뭐냐면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참 중요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그 중에 하나가 거룩이에요. 거룩.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얘기를 할까 합니다. 로마서 8장 27절입니다. 로마서 8장 27절입니다. 아, 여기 중요한 게 나왔네. 마음을 감찰하시는, 살피시는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죠?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의, 당신과 인격이 구별된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그래서 제가 있잖아요. 제가 노골적으로 있잖아요. 노골적으로 성부와 성자가 인격이 다르다. 성자와 성령이 인격이 다르다. 성령과 성부가 인격이 다르다. 얘기를 제가 계속 하는 이유가 성경이 계속 그 증거를 하니까요. 성부께서 당신과 인격이 구별된 또는 인격이 다른 성령의 생각을 아신다. 그러니까 있잖아요. 성부의 생각이 있고 성령의 생각이 있는데 서로 다르다. 그렇죠? 자, 성부께서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신대요. 간구하신대요. 여기 잘 보세요. 성령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대. 그러면 있잖아요. 쉬운 게 뭐냐면 우리가 성령과 친해지면요. 우리가 성령과 친해지면은 뭐를 있잖아요. 우리가 무엇을 찾을 수 있냐면은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기도하신다는 것은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성부의 뜻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과 성령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캐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정말 성경의 중요한 맥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건데 하나님의 소원을 아는 건데 성령과 성령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성부의 소망이 뭔지 성부께서 이 땅 교회에 무엇을 가장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간파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있잖아요. 우리가 어느 길을 가야 될지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 가짜인지 진짜인지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간파하게 되면 우리가 영의 비밀을 엄청나게 알게 되는 거예요. 가짜 되게 진짜 되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령과 연합하면 연합할수록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이 땅을 걸어갈 수 있어요. 그분은 성령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서 늘 기도하시기 때문에 그분과 연합할수록 성령과 연합할수록 성부의 뜻을 알게 되고 당연히 또 예수님의 소원을 알게 된다. 그런 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땅 교회에 원하는 게 뭐겠어요? 숙부로 그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이 땅 교회에 원하는 걸 원하시는 것을 성령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마디로 성경의 많은 비밀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시편 119편 우리 111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119편 우리 111절 제가 어저께 늦은 밤에 올린 영상의 말씀인데요. 시편 119편 우리 111절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우리 111편입니다. 111편 주의 증거로 하나님의 증거죠. 하나님의 증거.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모든 역사로 또 하나님의 증거는요. 성경 말씀으로 주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내가 영원한 기업을 삼았사오니 누구를요? 하나님을요. 하나님을. 말씀을 근거로 내가 말씀을 살피니까 하나님만이 나의 기업이에요. 나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나의 분깃이야. 하나님만이 나의 내가 바라볼 소망이에요. 내가 말씀을 아무리 봐도 이 땅에 소망이 없어. 하나님만이 나의 기업이야. 이 땅의 기업이 아니에요. 어? 뭐 이랜드? 무슨 기업? 뭐 삼성? 내가 말씀을 근거했을 때 내가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근거했을 때 나의 영원한 기업은 하나님 자신이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나의 삶의 목적이기 때문에 이는 이 목적이 결정됐기 때문에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이 땅을 살면서요. 하나님께로 내가 가야 된다. 하나님만이 나의 목적이다. 이런 삶은요. 마음이 즐거워. 거지가 되면 어떻고 가난하면 어떻고 천안에 처음 와서 들어간 사택에요. 곰팡이가 엄청 났습니다. 곰팡이가 엄청 났습니다. 하루는 안방 책벽에서요. 어? 안방 그 천정에서 막 물이 쏟아지는 거야. 하루는 또 방이 세 개인데 작은 방 있잖아요. 작은 방 천정 구석에서 막 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져가지고 큰 대화를 바쳐놨다니까. 그러든지 말든지. 그래서 저는 시간을 있잖아요. 시간을 이렇게 한참 미래로 이제 건너뛰다 보니까 그 많은 표적들이 하나님께서 그 집을 떠나라는 표적인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어리석은 거예요. 그 집을 나가라고 하나님께서 자연을 통해서 흔드신 거예요. 나가라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지하에 그 주인 할머니가 살았는데 지하에 주인 할머니가 무당이었다니까. 그리고요, 옆방에, 그, 있잖아요.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인가 봐.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인가 봐. 때만 되면, 아니, 그냥 막 10명, 20명이요?
정신적으로 제가 그런 것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뭐 지금 기존 교회 방언이나 스님이 하는 방언이나 뭐 신부가 하는 방언이나 하나님 교회 성도들이 아니지 어? 괴짜 신자들이 하는 방언이나 뭐 다를 게 없는 거예요. 아무쪼록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기업이 무엇입니까? 지금 살고 있는 좋은 집, 통장, 잔고,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기댈 게 뭡니까? 이 기업은 아마도 기대는 건데 여러분들이 기댈 게 뭐예요? 건강? 그래요. 지금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요, 내가 뭐 혈압이 괜찮고 뭐가 괜찮고 내가 뭐 건강 검진을 했는데 뭐 이것저것 다 괜찮고 그래서 나는 난 든든해. 그분 그 사람에게는 건강이 기업이죠, 그죠? 또 우리가 기댈 게 뭐죠? 여러분들 누굴 기댑니까? 뭐 연금? 연금? 여러분들 뭐 아파트? 여러분들 건물에서 나오는 뭐 월세? 내가 투자한 아파트가 값이 오르는 거? 오직 하나님만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만이 우리의 기업이 되기 원하고 우리의 전부가 되기 원하고 나의 즐거움이 되기 원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시고 존귀한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기록된 성경으로 우리의 기업이 무엇인지 누구인지 확증하게 하시고 그로 인해서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십니까? 오늘도 드린 예물이 있습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것마다 모든 영광을 받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이 시간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